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카트라이더 방송 BGM 메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또 쿠페 지금 추천제로 이제 팀원을 받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쿠페 그 테크아마트 중학생인데 중학생이라고 앞전에 중학생이가 유튜브에 그 이제 테스트 본 게 한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중학생이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왔어요. 뭐 요즘에 최근에는 막 대회까지 나가면서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올랐고 스펙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이 향상된 이제 중학생 얼마나 실력이 많이 늘었는지 이제 쿠페 공개 오디션 1차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랙은요, 네모 장난감 선물 공장을 선택했는데 앞전에 기록보다 한 1초씩 줄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X엔진이다 보니까 커트라인을 좀 1초씩 좀 줄였고요. 장난감 선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1분 08초 9구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저는 일단 뒤에만 따라갑니다. 예, 거리 좀 두면서 뒤에만 따라갈 거예요. 저는 더블 다니지 말라니까. 오우씨, 치고 가는 거 또. 자, 몇 초가 나올까요? 중학생이야. 중학생이야. 옛날에 이 트랙 진짜 막 힘들게 한 9초에서 한 10초 이내 나왔거든요. 지금 달리는 거 봐서는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한 7초를 설마 찍나요? 아,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길드는 부두카 클럽으로 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일단 부두카 가입이 되고, 원래는 쿠페 루키였습니다. 일단 커트라인은 1분 08초 99이고요. 오랜만에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는데 조만간 이제 진짜 공식적으로 한번 공개 오디션 모시 한번 또 콘텐츠 짜보겠습니다. 와, 7초! 요! 일단 첫 번째 트랙 합격이고요. 총 기회는 4번인데 3개 트랙을 합격해야 돼요. 4번 안에. 현재 룰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공식적인 이제 테스트를 한번 컨텐츠를 올리고 공식적으로 모집을 한다고 할 때는 5번까지 줄 생각입니다. 네, 5번 드리고 5번 기회 중에 트랙 3개 합격 이렇게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록이 7초 때 나왔나요? 못 봤는데? 7초였나? 자, 두 번째 트랙은요, 네모 산타 비밀의 공간인데, 산타 비밀의 공간이 앞전에 1분 37초 99였는데 지금은 바뀐 게 1분 36초 99입니다. 한번 또 삐끗하면은 36초 나오거든요. 맞죠? 빠지거나 이러면 망합니다. 바로 아무리 X엔진이라도 빠지거나 이러면 망해요. 살짝 저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백수리 형님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고맙습니다. 오, 실수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아요. 36초는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타가 48초 때. 오, 좋아요. 48초 후반대. 아이고야.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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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36은 나올 수 있습니다. 리듬이 더 빠르기 때문에 리듬은 한 47초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오 실수했는데? 아 이거 실패인데 이거 이거 실패예요. 이거는 꼬리 내봤자 한 37초나 38초 38초다 38초 아이고 실패. 자 38초가 나왔습니다. 커트라인은 1분 36초 9분인데 실수했죠.
38742. 자, 그럼 기회는 이제 두 번이 남았기 때문에 두 번을 다 합격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기회는 두 번이 남았기 때문에 두 번 다 합격을 해야 되고요. 한 번만에. 두 번만에 합격을 못하면 또 다시 이제 3일 뒤에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재도전 됩니다. 1분 36초 99. 빠르다. 자, 베타는 48초 노력하고요. 실수만 하면 찍어요, 이거는. 충분히 나을 수 있는 키로. 베타. 이거 합격이죠, 이거는? 자, 한 35초가 나오나요? 35! 35. 35 점프. 가뿐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회는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하나는 바로 또 합격을 하면 1차 테스트는 통과가 됩니다. 2차 테스트는 팀원들 싹 다 모아가지고 점수로 점수제고요. 자,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기회는. 기회는 한 번 남았고, 기록은 35.84가 나왔네요. 자, 다음 트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터널! 도전하네요. 북미터널은 커트라인 1분 08초 99입니다. 89가? 98초는 별로 하지. 무슨 일 부스러운데. 실수만하면 합격이죠. 빨라요. 실수만 안하면 걸리면 안 돼요. 실수만 하면 안 돼요. 실수만 하면 합격이래. 3초. 4, 5, 6, 7, 8. 탈락인데. 아. 9.08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탈락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3일 뒤에 다시 테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커트라인은요. 포레스트 지그재그 2분 07초 99, 빌리지 부미터널 1분 8초 99, 네모 장난감 선물공장 1분 8초 99, 산타 비밀공간 1분 36초 99, 월드 리어다운이 1분 6초 99, 그 다음에 차이나사람 불마요 1분 38초 99, 페트로미아 성구요 1분 15초 99, 익스프레스 1분 50초 99, 광산 1분 11초 99, 동화 이상나라는 1분 04초 99입니다. 기회는 총 4번, 3개 합격.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번 탈락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기록이 안 나와도 나머지 다 합격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차 테스트 커트라인이에요. 1차 테스트 트랙이고요. 2차 테스트 트랙은 이 트랙으로 해서 후패 팀원들 7명 테스트 보는 1차 합격하신 테스트 1차 테스트 합격한 테스트 분이랑 후패 팀원 7명이 가지고 테스트를 봐가지고 점수를 25점을 넘겨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매기고요. 근데 이것도 점수도 저희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 오디션 진행을 하게 되면 공개적인 모집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제 다시 공개 오디션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 팀원 추가로 이제 모집 공지를 따로 유튜브랑 같이 아프리카 공지랑 따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추천제로 받고 있고요. 뭐 저희 팀원 중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추천 받아줄 사람 없으면 공방에서 그냥 만나가 공방에서 뷔페 팀원 만나면 추천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해주실 겁니다. 웬만해서는 뭐 진짜 테스트 보고 싶은데 아 그러면 추천 못 받으면 테스트 못 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방에서 뷔페 팀원들 만나면 뷔페 가입하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마 팀원들이 해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테스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이 테스트였고요. 탈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일 뒤에 뵙도록 할게요. Let me hear you say, oh, oh, oh.